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질문을 해주신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좀 와주세요. 네. 제가 그래도 질문을 먼저 제가 이제 선 질문을 해야지 또 입이 터집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 고수고수 하는 거에 그 고수의 정의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고수인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뭐 명예가 있거나 인기가 있다고 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근태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수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알고 싶어요. 아, 뭐 이렇게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을 고수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좀 그렇죠? 대접받는 집에서 왕따가 되는 아버지가 아니고 가정에서 다섯 대 우리 가족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돈과 시간과 직업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의 사장인데 내가 볼 때 걔들은 돈은 좀 있지만 시간적으로 노예야. 지난 10년간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가봤어. 출장은 많이 나가보지만. 근데 보면 이제 노는 노숙자들은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자유롭다. 뭔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제가 지금 고수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노숙자가 뭐 자유롭다고 나 고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일정 기준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신원서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런 거 저는 대충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수라는 책을 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고수, 야 저 사람 고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어떤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혼자 놀기를 잘한달지 우리는 보통 뭐 많은 그 많은들을 거느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이 고수일 거고 CEO의 뭐 회장이나 되면은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숨기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고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고수의 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고수가 되지 않고 하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수를 벗어던지고 예. 고수의 대열로 갈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수로 사는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그거? 살고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든지, 아 뭔가 좀 변화하고 싶다라든지.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맨날 싸움질을 한다 이거야. 맨날 집어 던지고, 그것도 참고 살고 돼. 의도 맞으면서도 그 왜 의도 맞으면서 살겠어요? 참을만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때리다가 요즘은 2주에 한번 때리니까 뭐 그러니까 견디고 살지. 아 그러니까 이게 절박해지면 뭔가 밑바닥을 그렇죠. 이렇게 뒤져야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도요. 돈도 뭐 그래 뭐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뭐 5, 60만 원 벌어 그냥 뭐 입에 풀칠을 해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불평불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에너지 쓰는 거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될 텐데. 아 맞습니다. 아 김치찌개 집을 한대 내가 한식집을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손님이 아무도 안 오면 보통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서 그걸 한다. 삐끼 막 그러니까 창문 보고 왜 안 오나. 그리고 맨날 그거 따져요. 야, 중국 때문에 안 난다. 뭐 이러면서 아니 정말 설릉역 앞에 그게 세 개가 있어요. 뭐 해장국집이 세 개가 있는데 다 6천 원씩 받아서 6천 원씩. 근데 한 집에만 몰리는 거 항상 한 집에만. 나머지 두 집이 안 돼요. 두 집이 예, 한 집은 1,000원을 내리고 한 집은 2,000원을 내렸어. 예? 근데 1,000원 내린 집은 거의 변화가 없어. 2,000원 내린 집은 약간 변화가 있지만 며칠 만에 다시 이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 이 주인을 만나면 나 물어보지 항상. 사장님 요새 어때랬더니 아, 뭐 그냥 내릴 때 잠깐 반짝하고 어? 전혀 변화가 없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먹어보면 안 오게 돼 있어. 아니 그러면 음식을 맛있게 내가 그 사람이면 해장국집을 찾아다닐 것 같아. 군산의 이대역부터 시작해서 아니 전국에 있잖아요. 내노라는 해장국집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맛있게 하면 근데 그 노력을 하려고 맨날 뭐 담배 빽빽 피우면서 에이 말이야 대통령 잘못 뽑았더니 말이야 에이씨 말게 맨날 그러거든 신분 같아요. 제가 이제 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제가 좀 한 것 같죠? 예.
실제로 경험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분은 항상 고수였던 것 같아서 이런 분들 약간 좀 밥맛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수기 때문에 그럼 하수에서부터 고수가 됐을 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도는 잘 듣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고수긴 고수지만 또 고수라고만 살지 않았던 어떤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좀 아, 예, 들려주세요. 아, 예. 예. 사실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이제 그 성장 배경이 별로 이렇게 좀 쏘쏘입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는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 딸들은 날 보고 계룡남이라고 그러더 계룡남 개천에서 용났다 이러는데 뭐 개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개천까지는 아니고 약간 냇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유학도 국비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미국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알바를 해갖고 이제 5년 동안 봤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잔고가 제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5년 동안 공부만 다 썼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가 공부 끝났으니까 떼돈을 버는 줄 알고 야 이제부터 생활비를 내놔라 이러더라고. 돈을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차를 입사했는데 그때 뭐 월급이 한 200만 원 됐나? 아, 다른 월급 하는 사람보다 많았어요. 제가 왜 차장이고 박사 수당도 받고 그래서 했지만 일단 집도 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2,5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평에 있는 그 대림 아파트인가 22평짜리를 전세로 이제 얻었어요. 근데 2,500만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를 다 가고 한 달에 월급에서 얼마를 하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애가 둘인데 넷이 쓰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백화점을 못 가겠더라고요. 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꼭 공이 하나 더 많아. 공 요거 3만 원이면 좋겠다고 꼭 30만 원이었어. 아니 저는 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그때 약간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백화점 와서 못 살 정도면 도대체 누구냐? 백화점 와서 사는 인간들은 도대체 부모를 잘 만난 거지 뭐냐? 그래서 어쨌든 한 4, 5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이제 양말 한 짝도 못 사 신고 이제 하루는 우리 집에 왔는데 어려우니까 과일을 못 사 먹잖아, 과일을. 근데 우리 마누라가 옆집에, 옆동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딸기를 내놨더라, 딸기.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 미친 듯이 먹더라, 이게 걔가. 집에서 못 먹더. 아니, 우리 마누라가 우는 거야. 어?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식 딸기 하나 못 먹인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거에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실은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었다가 외환위기가 딱 터졌을 때 딱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려면.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는 항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바로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한 3년 정도는 거기서 뭔가 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처음에 외환위기가 나니까 그 사람이 20만 원을 주겠다고 들어, 매달. 그러니까 교통비만 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지금 있는 사람도 잘라내는 판에. 그래서 어쨌든 20만 원을 받고 한 석 달인가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 쓰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부정맥이 생겨서 부정맥. 부정맥이라고 아세요? 가슴에 막 뛰는 거야, 이렇게. 벌떡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정맥에 나와요. 이렇게 한번 꼭 한번 걸려보세요. 괜찮은 면에 벌떡 심장이 운동을 하려도 뛰어. 얼마나 좋아. 운동을 하려도 심장이 뛰니.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를 융자를 끼고 사는데 퇴직금을 받고 융자금을 다 갚았어요. 그럼 제로지, 제로.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차도 없애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한 달에 5만 원을 가지고 주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살만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생활 규모를 줄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어려움에 닥쳐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차도 굴려야 되지, 그쵸? 옷도 잘 입어야 되지.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사실요, 한 달에 5만 원, 생각해보세요. 아, 나이 43살, 4살 사람 되는 나 같은 내 친구도 다 대기업 상무 이런데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응? 근데 사람들 그걸 안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전 지금도 자신있어요. 쫄딱 망했다? 뭐 그냥 다시 뭐. 5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 되고.
아니 50만 원만 있어도 생활해요. 제가 볼 때는 나 한번 밑바닥을 딱 치고 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면 내가 어설프게 살아요. 대강 뭐 그냥 사는 것도 어설퍼.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남들 하는 거 비스름하게 해. 뭐 비스름하게 그 일도 비스름하게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스름 어설퍼 이게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그냥 계속 어설프게 살다 가는 게야. 그럼 왜 그래요? 견딜만 하거든. 견딜만 해서 그런가요? 아, 저는 현실은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 탓을 하는 거는 자기 성적표를 가지고 뭐야,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 잘못 냈어? 아니면 애들이 왜 이렇게 나 빼놓고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탓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그 이 문제를 만든 건 나고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건 뭔가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왜 그걸 다들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것 같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 보면 고진멸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성제라는데 고 한마디 얘기하면 고정관념, 고는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좋고요. 근데 고정관념을 멸하면 그렇죠? 고정관념과 집착을 멸하면 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 그냥 잘렸겠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뭔가 그 동안에 내가 어영부영하고 뭐 성과 못 내고 뭔가 찌질했으니까 아니 잘 나가는 놈이 왜 구조적을 당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테레비 나오잖아요. 독거노인이 갑자기 독거노인이 됐겠냐 이거야. 자식이 여섯인데 아무도 안 와요. 이런 노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그럼 갑자기 어느 날 안 오더나. 사이가 무지하게 좋고 막 죽고 못 살았는데 갑자기 걔들이 발을 끌어오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맞습니다. 응?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난 그런 말 하고 싶어. 너 그동안 뭐 했니? 응? 50년 동안 뭐 했니? 응?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자랑이니? 응? 자랑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너의 불행은 지나간 시간을 잘못 쓴 거에 대한 시간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야 되거든. 시간을. 아, 선생님만큼 시간을 잘 쓰려면 정말 책이 50권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보통의 하수들은 그게 참 생각만 해도 가랭이가 찢어지는 작업입니다. 예, 정말 배우고는 싶은데 저도 사실 뭐 시인이라고 뭐 달랑 시집 하나 내놓고는 그냥 입만 갖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책을 한 권 한 권을 낼 수 있을까? 전 그것도 굉장한 미션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50권씩의 책을 냈다면 그 방법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건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하는 거 되게 싫어요. 아, 생일을 왜 축하할 일이냐 이거야. 내가 한 게 뭐 있어. 응? 아, 내가 한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가 좀 했지. 나는 사실 뭐 한 게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살, 세 살 때 내가 한 게 뭐 있어. 나이 먹은 그걸 왜 축하를 해. 그럼 안 하세요, 정말? 아, 난 사실 나, 그러니까 해주긴 해주지만. 아니, 난, 딸들이 있으면 할 텐데. 아, 딸들이 해주지만 나는 사실 뭐 이렇게 그 기쁘지는 않아, 별로. 난 오히려 새로운 책을 냈더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요새 헬스 열심히 하거든요. 헬스 해갖고 근육이 한 2kg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아, 왜 이러세요? 그래서 요새 제가 사실 좀 이제 똥배도 나오고 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막 50견도 오고. 근데 운동한 인연 해갖고 쭉 빼갔거든요, 몸을. 막 만들었는데. 그래서 동안이 되셨나?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나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코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우리 김정민 아나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김정민 아나운서 여기 앉아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년 후에 나야. 10년 후에 김정미 아나운서야. 예? 그래서 다시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김정미 아나운서님이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10년 후에 나한테, 예? 얘가 무슨 얘기를 예? 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좀, 예? 10년 후야. 2024년도에 김정미 아나운서가 지금의 김정미 아나운서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몰랐지? 네. 인생이 이런지?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머리털이 쭈뼛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제가 생각만 해도 왠지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방법은? 아니, 코칭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코칭에서 이런 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아, 그런 것도 장례식 같은 것도 많이 상상하죠. 아. 장례식 때 이제 친구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하길 바라느냐. 아유, 저 노랭이 새끼 참 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주변에 보면 축 사망이 많아, 축 사망. 응? 축 사망 많이 들었어, 나는. 왜? 그런 사람 많거든. 뭐, 그냥 자식들한테 왼수 돼가지고 그냥. 아, 우리 친척 중에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자식들 그러더라고. 나중에 우리끼리. 아우, 지겨워. 92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축사망이다, 축사망. 응? 그분이, 아우들은 좀 끓으시다. 그분이 한 일은 정말 30년 동안 자식들 골 빼먹은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5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길 권하느냐. 응. 그러면 이제 우리 청중분들한테 가서 10년 후에 5년으로 할까? 10년은 너무 멀어서 아마도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5년 후에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한 말씀. 5년. 네. 저는 고생했다 그런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네. 네. 그것도 왜냐면은 어릴 적부터 되게 많이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솔직히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명의로. 그랬을 때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방탕 생활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좀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옆에 학생들을 이렇게 막 좀 부유한 사람들 보면, 아, 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여기서는 나는 어떻게도 벗어나야겠다. 진짜 무난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도 보면, 많이 이렇게 그 힘든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담보 대출 이런 거 다 갚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도움 없이 정말 그렇게 참 남보다 진짜 막 두 배 세 배를 열심히 이렇게 참고 노력하고 그래서 진짜 금융기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은행을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혼자 노력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보면 아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힘이 많이 된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학원을 안 보내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학원을 한번 보낸 적도 없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단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노력하고 살아온 그 결과를 보면 내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좀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결혼하면서 퇴직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10년 다니다가 목표는 20년 목표였는데 그랬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20년은 못 채우고 퇴직을 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 가정 형편을 조금 퇴직을 하고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는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제가 많이 했죠. 자, 이렇게 우리 그 라디오 특강에 청중분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강사를 능가합니다. 예, 말을 잘못 그 시키다 보면은 한 시간 훌쩍 갑니다. 예, 나의 5년 후에 대해서 또 말씀해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드세요. 제가 아, 다른 그냥 것도 좋아요. 다른 질문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강연을 듣고 나서 아,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아, 예. 좋은 강연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추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금 뭐가 팍 깨진 느낌이에요. 예, 건강이랑 행복은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다 좋은 말씀인데 길을 하나 찾고 싶은데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근데 그렇다면 답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추구하며 사는 게
결국은 네. 그 결과물로서 행복과 건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네. 예. 말씀은 다 좋고 한데 예. 정답이 뭔지 확실히 예. 정답을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맞춤형 그렇죠? 네. 예.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숙제죠. 저희도 우리 딸들도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되게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괴로워하죠. 월급은 좀 뭐 좀 받지만. 그래서 그럼 저는 그만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뭐 그만둬라 이러는데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렇게 딱 이런 거니까 뭘 해야 좋을지 모른다 이런 걸 많이. 근데 그 정도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하고요. 저는 사실 한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일을 좋아하거든요. 한 15년 한 40 넘어서 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전제적으로 뭐냐면요, 자기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네? 우리 일부 관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뭐 하다 보면 막 자기가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야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열을 받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우리 그 김정민 아나운서님도 보면 이렇게 무대 앞에서 얘기할 때는 신이 난다고요. 근데 보면 아까 얘기 들었더니 가정생활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이 에너지 쓰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한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나고,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신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니까 그러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차마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쪽 동네로. 그쵸? 춤을 좋아한다 그러면 차마 차바레 갈 거 아니야. 그럼 춤선생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난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까에 많은 에너지 써요. 아, 맞아요. 응? 왜 그럴까요? 그건 정말 그 자존감의 중요하죠. 뿌리가 좀 허약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모들의 문제야.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 친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이렇게 조그만 데로 옮기려 했더니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 야, 남들 다 다니는데 왜 거기 그만두냐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남보기에 좀. 그렇지. 다른 경로당 갔을 때. 야, 대우의 이사랑 하는 거라. 야, 뭐 이름도 모르는 회사. 그다 지금 막내 내가 그때 어머니 얘기 듣고 회사 더 붙었었으면 난 지금쯤 사랑이 됐을 것이다라고 내가. 그러네. 이거 우리는 남의 눈보다요. 내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응?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너 잘 살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무 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자기를 그렇게 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내가 톱인지 망친지 알아야 맞습니다. 세상과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혼자 있어야 돼. 맞아. 예. 싸질러가지거든. 그냥 정신이 없어. 등산가수도 라디오 듣는 사람들. 등산가수도. 그렇죠. 아니 그럼 왜 등산 왔어? 라디오 방에 있지. 응? 여기다 목에 메고 다니더라고. 또 노인네가 여기 메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내가 어? 목욕탕에도 라디오처럼 목욕탕에도 아 미치겠어. 아 목욕탕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야. 아니 목욕탕에서까지 뉴스 들어. 경기 방송은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라디오는 괜찮습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남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자기 꽃을 못 피우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예, 너무 막 재밌죠. 그리고 강사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한 분은 참 만나기 어렵거든요, 사실. 저하고 언제 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그런 욕망이 생길 정도로 아주 진짜 이렇게 리액션이 화려하시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한근태 교수님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겠어요? 여러분 뭐 더 예, 질문 있죠? 예. 만나기 어려운. 아,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진짜 처음 봬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연세보다 상당히 젊어 보이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강사님이 스스로 나한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꼭 한다 이런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으로써 여기까지 올라오실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아무리 조금 우리가 하이층이 있어도 이런 것만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본능에 되게 충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정도 자거든요. 9시, 9시 15분 정도 잡니다. 그래서 저는 10시 드라마를 못 봐요. 왜냐면 그때를 놓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9시 정도 자고 한 4시 정도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 저도 야생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새벽 시간이 제일 저런 생산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4시에 일어나서 한 9시나 10시까지는 글을 쓰는데 저는 그래서 저녁 약속을 되게 싫어해요. 아주 피치 못할 거 아니면 그냥 다 점심으로 돌리고 저녁 약속은 웬만하면 잘 안 가고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술 되게 잘 먹어요. 술 잘 먹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 퍼먹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럼 낮술? 낮술 먹죠. 낮술도 먹고요. 네, 저하고 통하네요. 네, 낮술 언제 먹고. 낮술 좀 하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요. 오늘도 저희 집 방배동인데 강남역까지 걸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 걷는 게. 그래서 저는 차가 있어요. 차도 잘 제가 자동차를 잘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차는 이제 아주 지방 갈 때만 쓰고 대부분 다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차 끌고 다니는 거 굉장히 차 끌고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차 타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통 체증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표정 짓는 건 그건 초절정 고수예요. 그러면 막 짜증을 낸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 차 안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음식 많이 가려 먹어요. 저는 일단 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긴 먹지만 별로 고기 잘 안 먹고 저는 이게 또한 채소류나 이런 거 많이 먹고 근데 여자들하고 사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소식하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그다음에 철칙이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많은 시간을 어쨌든 이제 책 보고 글 쓰고 이거는 잘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잘 양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이런 데 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제 지식이 또 이렇게 좀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동창회 이런 데 나가는 거 이런 거 이런 폭탄 좀 말아서 뭐 이렇게 먹는 거 이거 잘 물론 가끔은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안 나가요. 무슨 감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교통방송인가 거기서 이렇게 그 정규 MC 같은 거 제안 받았거든요. 8시부터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남들이 오려고 막 로비하고 이런다는 거. 그래서 나는 가치관이 다르다. 아니 그거 하면 골프도 못 치고 아니 내가 미쳤냐 내가 그럼 얼마나 주나 내가 그랬어요. 한 1억 주면 할게 1억 주면 됐다 그래서 아니 내 생활이 중요하지. 아니 그거 유명해져서 뭐해. 유명해지는 건 되게 싫어해요. 사실 저 여기 나온다고 유명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약속한 거라 사실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아침마당 이런데 몇 번 나갔지만 아유 제가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분이 중간에 끼어서 하면 안 나가죠. 이제 이런 분들이 중간에 끼어갖고 막 꼬시면 이제 낯설이 나가지만 이렇게 뭐 폼 잡고 나와주시자면 아이 전 됐다고 그래요. 제가 뭐 거기 안 나가면 왜 쓸데없이 유명해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뭐 하냐 이거 위험해져서 아 유명해져서 뭐 하냐 이거야. 이런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왕손 아닙니까? 왕의 아들인데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한 이유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를 깨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요. 도 깨쳐서 뭐 할 건데? 깨쳐서 뭐 해?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선생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해요. 유명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쳐요. 막 이래가지고 돈. 그리고 번 돈을 건강을 회복하려고 다 써. 그게 뭐야. 그게. 네? 사실 자기가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이 돈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능력을 키우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불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무리하지 않는 거, 뭐 잘못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상에 굉장히 서투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맨날 웃어요. 못질도 못하고. 근데 나 못하는 거 어떡해. 사람 쓰면 되지. 저 사람 먹고 살아야지. 나같이 담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서대만 걸지. 근데 운전을 할 줄 알지 않냐, 딸들한테. 나는 그래서 집에서 아주 무자격자 아버지.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내가 잘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이런 거 잘해줘. 안아주는 거 이런 거. 돈 집어주는 거. 이런 거.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만에만 집중합니다. 야, 정말 삶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마치 이렇게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자기의 기본 마인드는 스님처럼 사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해가 떨어지면 주무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멋이 우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예, 이것으로 우리 한근태 강사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됐고 큰 박수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